시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며 감탄하는 이슬이. 하지만 진구는 이런 애가 진짜로 있다면 괴물이라고 합니다. 이슬이는 진구의 발언에 당황하지만 쿨하게 웃어넘기는 시기. 그림은 진구한테 줘버리고 이슬이랑 떠나버리죠. 그 후 집에 와서 그림과 자기 얼굴을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진구. 엄마가 못생기게 낳아줬다면서 엄마 탓을 해보지만 욕먹을 짓만 골라하는 진구는 한참을 혼납니다. 도라에몽은 진구를 위로하기 위해 그림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데 눈이랑 귀는 두 개고 입이랑 코는 한 개인 게 똑같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우울한 진구를 위해 웬일로 먼저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게 뭐냐는 진구의 질문에 안경부터 벗어보라는 도라에몽. 그리고 지우개로 진구의 얼굴을 문대기 시작하는데 지우개질이 끝나자 진구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진구는 놀라서 당황하지만 도라에몽은 앉아보라고 하고 눈코펜으로 진구의 얼굴을 그려주죠. 하지만 완성된 얼굴은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 후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 진구는 너무 아프다며 얼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눈은 없지만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거울은 보이나 본데요. 엄마는 진구에게 심부름 시키러 방에 왔다가 진구의 얼굴을 보고 기절해 버리죠. 방법이 없는 진구는 봉투를 뒤집어 쓰고 시기 집에 방문하고 아까 했던 행동을 사과하며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한결 잘생겨진 진구는 당당히 거리를 다니고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며 부러워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얼굴을 바꿨다고 대답하는 진구. 아이들은 서로 써보겠다고 난리치다가 얼굴에 낙서만 늘어나고 도저히 얼굴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울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은 우선 얼굴을 다 지우고 시기한테 부탁하자고 하는데 다같이 얼굴을 지우고 기괴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아이들.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 진구네 마을 주민들도 다 쳐다보죠. 그 와중에 아이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얼굴을 상상하고 도라에몽은 고양이 얼굴을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시기네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시기는 손을 다쳐서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하고 아이들은 경악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 그려도 한번 지우면 원래 얼굴로는 못 돌아가는 도구네요. 신곡이 나왔다며 어그로를 끄는 퉁퉁이. 비실이는 입 발린 소리를 잘해서 무사히 넘어간 반면에 말인지 방구인지 이상한 말만 횡설수설 늘어놓는 진구. 결국은 퉁퉁이에게 얻어 터집니다. 빨리 집에나 가자는 비실이의 말에 집에도 못 간다고 하는데요. 빵점 받은 시험지를 엄마에게 들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실이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면서 엄마에게 온갖 아부를 떨고 무사히 넘어갑니다. 진구도 비실이처럼 해보려고 하지만 헛소리만 내뱉고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많이 혼나는 진구. 그 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말 잘하는 도구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그건 듣기 좋은 말로 사기치는 거라며 말리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도라에몽에게 매달리는 진구. 이 인형은 인간의 입을 움직여 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는 도구인데 어깨에 얹어놓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진구에게 잡초 뽑으라고 심부름 시키는데 갑자기 진구의 입을 막더니 진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인형. 그리곤 잡초 뽑기는 운동이 된다는 등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엄마 스스로 잡초를 뽑게 만들어 버리죠. 그 후로도 궤변을 쏟아내면서 엄마에게 용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선생님에겐 천재들만 모이는 반이 있어도 누군가는 꼴찌가 된다며 자신이 꼴찌를 하는 건 희생하는 거라며 선생님을 세뇌합니다. 그리곤 어디로든 문으로 목욕 중인 이슬이한테 가서 태초의 인간은 모두 벗고 살았었다고 하면서
알몸으로 벗고 있는 게 옳다며 이슬이를 세뇌시키는 복화술 인형. 이슬이는 복화술 인형의 궤변에 설득당해 버립니다. 그리곤 알몸으로 어디로든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복화술 인형은 말리려는 친구의 입을 틀어막고 지 할 말만 하는데, 이슬이는 기어코 알몸으로 공원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 어떤 궤변도 다 밉게 세뇌시켜버리는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이슬이 생일 선물로 무엇 할지 고민하는 친구와 도라에몽. 그때 웬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드는데 이슬이네 강아지가 멋대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슬이는 미안하다고 말하곤 다시 강아지를 쫓아가는데 밖을 좋아해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며 걱정합니다. 이슬이는 페로를 찾으러 가고 친구도 페로 찾기를 도와주는데요. 이슬이보다 먼저 페로를 발견한 친구와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이슬이에게 선물하자며 주머니를 뒤집니다. 이 목걸이를 채우고 나서 강아지를 다시 풀어주는 도라에몽. 그리곤 이름을 부르면 어디에 있든 오게 된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이름을 부르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끌려오는 페로. 친구는 강아지에게 목걸이를 채워주고 이슬이를 찾으러 가고, 그 사이 비슬이는 강아지가 목걸이 찬 걸 보고는 인성 터지게도 그걸 뺏어서 이슬이 주려고 하죠. 그리곤 비싼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슬이에게 선물합니다. 그때 페로는 집에 혼자 가고 이슬이 엄마는 이슬이를 찾는데, 그 순간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짓는 이슬이. 갑자기 몸이 저절로 라고 하며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자세히 보면 이슬이는 목이 졸리는 듯 괴로워하고, 목걸이는 이슬이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에선 엄마가 간식 준비해 놓고 있었죠. 간식 먹는 중에 목걸이를 통해 이슬이는 또다시 호출받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목걸이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사실을 알곤 개목걸이를 이슬이에게 줬다며 미쳤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강아지한테 쓰는 것도 안 될 도구죠. 그 후 아이들은 이슬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데, 그때마다 이슬이는 빙글빙글 돌며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강제로 끌려다니느라 지쳤는지 눈에 초점도 없어진 이슬이. 애초에 사람한테 쓰는 도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에 나왔던 개 버리는 경단이라는 도구만 봐도 미래인들은 반려동물을 그저 살아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